식용 개농장에서 태어난 브라운. 브라운이 태어나 처음 만난 세상은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힘이 없어 보이거나 아파 보이는 개들은 소각로 옆에 아무렇게나 던져졌으며 강아지들에게 소화시키기 어려운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해서 영양실조로 다리가 굳고 뼈만 앙상하게 만들어 놓던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얼굴에 있는 커다란 화상 자국은 브라운이 어떤 퍼피 시절을 살아왔는지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구조된 브라운에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엄청난 크기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운 피크닉 중이야 혼자서? 어? 브라운 혼자 피크닉 중이야? 브라운 개성이 브라운 쫓아다니 카메라를 알아 얘가. 늙었구나. 생후 11개월짜리가 지금 늙어가지고. 생후 11개월짜리 브라운. 브라운. 일로 와, 어디가, 어디가? 브라운, 가자. 가자. 가볼게요. 브라운, 일로 와. 들어가자. 사장님, 이렇게 무섭게 생긴 애 들어와도 돼요? 얘요? 한 살이요. 한 살이요? 예. 우와. 앉아. 옳지. 손. 옳지. 아이고 착해라. 똑똑해 똑똑해. 브라운. 으라라라라. 에이 신나지. 어야. 일로 일로 와봐. 풀어줄게. 브라운 일로 와. 설아야, 나노가 쫓아다니면서 괴롭혀. 브라운. 브라우.
에? 에? 브라운, 더러워. 뭐 묻힌 거야? 브라운. 브라운. 세상에 있는 모든 개들 중에 가장 착한 개를 뽑는 대회가 있다면 그 대회는 분명 브라운이 우승할 것입니다. 식용 개농장에서 태어나 맹견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입양의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우리나라의 식용견들 중 대부분은 아마 대부분 브라운과 같은 성격일 것입니다. 산책만 해도 경찰에 신고하고 민원을 넣는 사람들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브라운을 해외로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브라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아, 왜 때리냐고. 때려. 응? 브라운. 브라운. 마지막으로 실컷 뛰어놀라 운동장에 내보냈는데 바로 옆에부터 브라운? 아무것도 안 하는 브라운. 명견이라고 했는데 동네 바보개가 되면 어떡해. 그날 결국 브라운은 뛰어놀지 않고 제 옆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브라운의 생김새만 보고도 무서움을 느끼기에 반려견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항에서도 브라운을 케이지 밖에 꺼내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걱정과는 다르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듯 누워있는 브라운. 공항에 있는 동안 브라운을 보며 눈을 떼지 못하고 웃어주던 사람은 브라운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독일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국제선 중 초대형 견 탑승을 당연시하는 독일 국적의 루프트한자 항공사. 승무원은 입국 심사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급여할 사료를 캔넬에 부착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국적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소한 것 하나부터 반려견을 배려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 이 화물칸 입구로 들어가면 다시는 브라운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거 먹을래?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여기 어디 없어 아가? 아가 여기 어디 없어? 응?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리 쉬네? 여긴가보다. 어, 나와있다. 어, 어디? 하나 더 봐야 돼요? 잠깐만. 여기 이렇게 담장. 지질이 난다? 헬로! 아이고. 할로
고우 나빠요. 야. Really? Normally the opposite, no? Yeah, yeah, yeah. But I have always cold hands, cold hands. Mm. It's always cold everywhere. Yeah. Mm. Do I have what it takes to make you fall in love with me? Am I the real deal or just another one of those who fake it? Maybe I don't really know you. Maybe I don't really know myself. Let me rest in your arms until the morning comes and fades away. Our feet. I want to grow up with you. Cliche to say, but it's true. Tell me you see me just as I see you. Yeah.
Thank you. Well, I will bring the screw back. Mm-hmm.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And the paper, yeah? Yes. We'll bring the paper. Yes. 자. 안녕, 라온. Cheers. 라온이, 안녕이라고. 라온이, 안녕. 자. 안녕. 라온이, 안녕. 이렇게 15개월간 브라운과 함께 했던 여정이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3년 동안 더욱 많은 브라운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브라운 같은 초대 영견들을 마지막으로 품어줄 수 있는 독일의 견생역전 티어하임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2,000명이 1만원씩 정회원으로 가입해주신다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견생역전 독일 티어하임에서 새로운 견생을 살게 될 브라운들을 응원해주세요. 가입 신청 링크는 고정 댓글과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브라운 피크닉 중이야 혼자서? 어? 브라운 혼자 피크닉 중이야? 브라운? 앉아. 옳지. 손. 옳지. 아이고 착해라.